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스윙으로 최저 타수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매일매일 꺾어버리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과 스코어를 못 내는 사람, 스코어가 결국에는 골프의 본질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한 게 바로 타겟 인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1자로 서는 셋업으로 처음에 골프를 배운 분들은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코어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픈 셋업,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나중에 발을 가지고 올라와도 타겟을 인지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드리면서 딱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청자 한 분이 나는 그런 할배 스윙으로 72타를 치느니 로리 맥길로이 스윙으로 85타 치는 걸 선택하겠다. 나에겐 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오픈 셋업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꼭 오픈 셋업을 하면 이런 스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오픈 셋업 했죠? 딱 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런 스윙도 할 수 있어요. 왜 오픈 셋업을 하면 그런 스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리 맥길로이 스윙, 무슨 뭐 타이거 우즈 스윙 이런 스윙을 따라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선수 중에, 우리나라 프로 중에 로리 맥길로이 스윙을 가진 프로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딱 생각해보면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프로 선수들도 그 스윙이 안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그 스윙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두 가지의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 스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는 스윙을 만들겠다 이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85타. 85타가 쉬운 타수입니까? 여러분들 쳐보면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카운트하면요, 85타 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골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놀이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세곡동 옥선생 골프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지금 허리 업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타 때문에 고민인 분들, 그리고 타겟 때문에 고민인 분들, 그리고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장타까지 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스테이지 1, 2, 3로 만들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레슨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실력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 잘 듣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 모양을 고민할 게 아니고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옥선생이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타겟 중심적으로 해서 계속 치는 연습하고, 제가 이렇게 치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스윙도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냥 오픈 셋업하고 그쪽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윙으로 딱 하고 피니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쪽으로 치려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발 가지고 올라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체 마디마디마다 프로그램을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 스윙의 흐름을 익히고 거기에서 이 파트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요거 배워서 스윙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걸음 걸을 때 무릎 들고 뒤꿈치 대서 다시 앞으로 숙이고 들어서, 로봇입니까? 그냥 막 넘어지고 하다가 걸음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 똑바로 걷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탁구도 이렇게 치고 테니스도 이렇게 치고 누가 알려줘요 처음에? 이렇게 딱 탁구 치니까 공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숙여서 치잖아요. 왜? 원심력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스윙폼, 뭐 셋업 사실 이렇게 클로즈 스탠스 쓰고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쳐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스테이지 3에서 강조하는 장타 파트. 장타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순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드로우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질이 나와야 되는 포핸드 스트로크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골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스윙 좋아요. 다만 그걸 갖다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내려오고가 아니라 공이 있으면 탁구 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들어오게끔 치는 거 진짜 쉽거든요. 그걸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 옥 선생이 하나하나 설명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명절 시작되면 뭐 가족 친지 만나시느라고 시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간 많은 분도 계시거든. 이번 한 나흘 동안은 포핸드 드라이브 열심히 좀 해보세요. 제가 진짜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옥스윙몰 아시죠? 옥 선생은 골프용품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직접 써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우리 일반 골퍼들 위해서 비거리 최고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그냥 나는 인터넷에서 살게요. 그게 가장 비싸게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랑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가격에 드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레슨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 듣고 오셨죠? 여러분, 골프 상식적으로 칩시다. 그리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거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셨죠?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